배우 마라돈입니다. 네요. 비 오는데 날려볼게요. 지금 비가 엄청 내리다가 조금 적게 내리다가 그러고 있거든요. 그래서 날리다가 잘못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무튼 네오 비 오는 날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네오를 사용할 때 보정기 없이 사용해야지 이 제품을 잘 사용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드론이 소리가 이상해졌어. 소리가 이상해졌어. 엄청 좋아. 오오. 왜? 오오. 왜? 아, 바람 때문에. 바람 때문에 출렁거렸던 거지, 소리가 이상하진 않았어요. 드론이 이번엔 서클은 안 돼, 로켓. 지금 보면은 물기가 많이 묻었습니다. 로켓 비 많이 와. 배터리가 소진될 때까지 약 10분 정도 걸리죠. 10분 동안 계속 날려보죠. 디렉션 트랙으로 좀 데리고 다니죠. 지금 오오오 비가 많이 오는 상태고요. 디렉션 트랙으로 지금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. 비는 이 정도 내리는 중이에요. 제 눈높이에 맞춰놨더니 지금 나랑 같은 쪽으로 가고 있고, 내가 이쪽으로 가니까, 그쵸, 내 앞으로 오죠. 내 앞으로 왔을 때, 내가 냅다 뛰어버리면, 나 이쪽으로 갈 건데, 이쪽으로. 그래. 어, 잘 따라오네. 그리고 디렉션 트랙이 끝났을 때, 내가 가만히 3초 정도 서 있으면은, 내 쪽으로 온다고 합니다. 오죠. 이러면 이제 오프가 된 거예요. 가만히 서 있으면 이렇게 오죠. 가만히 서 있으면 이렇게 옵니다. 진짜 비 많이 맞는다. 이렇게 되고 팔로우드 해볼게요. 지금 비는 맞을 만큼 다 맞은 것 같아요. 그쵸? 보면은 비는 참 많이 맞았습니다. 어서 팔로우 쫓아오게 해놨고요. 아, 여기에서 720p 슬로우 모션. 비가 엄청 내리고 있어요. 지금 비 양이 엄청납니다. 지금 비 하늘을 보시면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. 아우, 예, 좋겠다. 지금 이 정도 비가 내리는 데에서 비행을 하고 있어요. 이 비가 찍힐까 모르겠네. 이거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, 비가 지금. 자. 비행한 지 대박 됐거든요. 그래도 피사체도 안 놓치고 잘 따라오고,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도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. 이 정도 테스트 했으면 됐을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됐죠. 그쵸? 쟤 죽겠다. 데리고 올게요. 자, 이렇게 우중 테스트를 해봤습니다. 비가 이렇게 많이 와도 문제없이 비행은 잘 돼요. 기체 문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, 아무튼 비행 자체는 됐으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릴게요. 다음 날이 되었고요. 전원 켜고. 미안.
비해서 날려도 됩니다. 도론에 관심이 있거나 도론을 구입하셨거나 도론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!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.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